진짜 무서워 무서워 이게. 아 수가 그 씨도 받아야 되고 청가 또 씨 받아야 돼. 그 청가 수는 왜 저쪽에다 버려놨어? 야 여기는 진짜 무서워. 겨울에 그거 저기 갓김치 할 건데. 자 이거 다 감자. 그나마 좀 더 우유에 저거 해. 아 이리야 가리야. 여보. 어. 그나마 저기 해가지고 그나마. 응응. 뭐가 막 푸덕푸덕 돼. 냄새 푸덕푸덕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돼 갔더라고. 그래서 내가 도저히 여기. 그래서 다문화겠더라고 뱀 때문에.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만한 게. 어우. 깨구리가. 얘 좀 더 어디다 올려줘야지. 여보 가지 좀 따줘. 가지가 왜 잘 된 줄 알아? 그거 마그네. 아우 작년부터 혹시 잘 됐네 이거 뭐야? 아 그거 아 그거 저기야. 아, 진짜. 그게 뭐니 얘? 부절초. 이거 어떻게 따야 돼 이거? 이거 왜 따야지? 가위로 잘라야겠다. 가위 잘라야겠다. 가위로 다 부러지겠다. 톡다. 어 안 돼 가위로 따야 돼 여보. 안 돼 이거 다 부러지겠어. 아 왜 이렇게 못따. 안 돼 안 돼. 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. 가위 가져와. 가, 와. 여보, 이거 구절초 뛰지 마. 이게. 저쪽도. 이걸로 해서 이걸로. 영양가 다 나갔네. 여보, 저쪽도. 저기도 하나 떼야 돼. 그리고 호박도 좀 그 사이에 숨어있는 거 찾아봐. 이거 내가 저번에 그거 막 그 이렇게 뿌려줬잖아. 내가 기르면서 가지 이렇게 뜬 처음이네. 아, 내가 키워서 그래. 어? 아, 내가 그거 영양가 많이 해서 그래. 두 개만 해도 어. 오늘. 저녁 반찬거리 충분하겠다. 아, 네. 호박도 숨어있나 좀 찾아봐. 어? 호박 이 안에 호박잎도 좀 따줘. 네. 아 조금 쉬었다가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호박잎도 따줘야 돼. 오이도 막 쑥쑥 자라.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잖아 우리가. 그래 나 지금 마음대로 했잖아. 이게 못 들어가잖아. 아 내가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몸살이고 있어. 못 하잖아 이도. 얘도 또 약 쳐줘야겠다. 아우 이런 게 다 가지 좀 맛을 박아줘야 되지. 세상에 가지 잘 됐네. 와 그게 영양가 그 비료 같은 거 뿌려줘서 그래.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란 게 아니라 뿌린 것 같아. 비료 뿌리고 여기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이라 그랬잖아. 그게 뭐 한 것 같아. 아 그 칼슘 마그네슘 그거 뿌려주고 살충제 팍팍 주고 이게 한 것 같더라고. 이게 비료를 줘야 돼. 비료 없인 절대 안 돼.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도 이렇게 영양가가 저 밑에 하얀색이 비료잖아. 비료를 없으면 안 자라. 어우 진짜. 야 그리고 얘도 이제 좀 슬슬 자리 잡았다. 그리고 얘는 케일 같아. 얘는 양배추가 아니야. 이 케일이야 케일. 케일. 이거 얘도 이파리 띄어서 볶아서 먹어야겠다 오늘은. 이거를 이파리를 띄어서 얘는 볶아서 먹고 이런 거는 좀 버리고. 두 장만 띄워도 충분하겠다. 이건 양배추가 아닌 것 같아. 벌레 있는 거는 빼고. 호박잎도 가위 없고 버리고. 이 호박잎도 이걸 좀 따줘야지 얘네들도. 야 호박 잎 잘 됐다 이거. 어? 이거 따 말아 이거 와봐.
물. 따. 단어방 아닌지 이거. 왜 따? 단어방 아닌지 그렇지? 단어방 있지? 그래. 아, 그 때때 맞춰서 있지? 병충해 예방하고. 그 내가 지난번에 흐린 날 막 뭐 뿌뿌 뿌려줬잖아. 마그네슘 질소. 그런 것도 막 뿌려주고 그래야 돼. 호박도 좀 먹고. 감기 날려면 별짓을 다 해야 돼. 너무 오래 가고 있어. 일주일이 뭐니, 일주일. 자. 여보, 그리고 당신 토마토 격가지하고 구별 못 하더라고. 뭐가 격가지인지 뭐가, 필 먹어야 돼. 많은 케일을 나 어떻게 해서 먹지? 바랭이 잡는 남편. 바랭. 이제 고쳐보자면 눈 사진 몇 바랭이. 제. 이런 거 진짜 찍을만 해, 동영상으로. 그 얘기는 안 하면 안 되나? 시골 초짜들한테, 처음 간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. 우리 바랭이를 이제 알았어? 세상에. 아직 안 왔는데 이게, 아우. 이거는 다른 불보다는 몇 배 노동력이 필요해. 잘 되는 거 없었어? 아, 진짜 이게 뭐 겉에만 죽었지. 당기기 뿌렸잖아. 용약 있지. 겉에만 죽었지. 안에는.